지금부터는요, 예, 우리가 이제 고유치고의 벡터를 하겠는데, 이 고유치고의 벡터가, 벡터 중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보면 되겠죠. 뭐, 외적 있잖아요. 시험으로 봤을 때는 외적 파트하고 이 파트가 가장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고유치고의 벡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요, 이게 굉장히 이 공학적인 어떤, 뭐야, 물리적인 어떤 현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있잖아, 여기서 설명하긴 그렇고요. 전공 쪽에 들어가가지고 활용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요, 전공 쪽에 가서 있잖아, 살펴보기로 하고요. 저는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시험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들을요, 모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한 걸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정했습니다. 뭐, 이거 뭐 전기전자 쪽은 당연한 얘기고, 뭐, 물리, 뭐, 역학, 내지는 뭐, 생물학 있잖아, 이런 쪽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고유치고 벡터가 있는데요. 이 고유치 정의를 먼저 하고 나서 예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행렬이 있어요. 행렬. 행렬이 있습니다. 행렬이 있는데, A, I, J, N by N이라는 정방행렬이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 이렇게 정방행이 이렇게 있어요. 정방행렬입니다. 정방행렬이 주어지면요. 여기다가 어떤 이제 벡터를 곱하죠. 벡터인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행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렬에서 만약에 곱이 되려면은요. 모양이 뭐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거 N by N이니까 이렇게 곱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벡터의 모양이요. N 차원 벡터의 모양 이렇게 되겠죠. 좌표가 N개짜리. 그래서 AV 이크로 뭡냐? 람다. V, 이렇게입니다. 뭐 이것을요, 요거의 V 대신에요, 뭐 이렇게 X라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X는 그 대신에 이것은 X가, 이거보다는요, X1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XN까지 이런 모양을 나타내겠죠. AV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람다를 우리는 이것을 고유치, 내지는 고유값, 아이겐 밸류라고 부르게 되고요. 벡터 V는 이것은 X1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XN까지 이것을 앞으로 이것을 고유 벡터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게 될 건요, 이 고유치 고유 벡터입니다. 이 고유치 고유 벡터인데요, 이것이요, 고유치 고유 벡터를 순수하게요, 고유치 고유 벡터만 구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말을 바꿔가지고요, 굉장히 다양한 말로서 이렇게 설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다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면요, 이 V, 람다도 구하고 V도 이제 구하는 건데, 이것의 원리가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1, 2, 3, 4가 이렇게 있습니다. 1, 2, 3, 4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요, X, Y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요, 람다에다가 X, Y를 이제 곱하죠. 그럼 이것이 A의 모양이고, 이게 V의 모양이고, 람다가, 이게 V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을요, 이 람다를 구한다고 이렇게 보기 전에 연립방정식으로 생각을 해봐요. 연립방정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요, 이렇게 하니까, X 플러스 2y 이크로 뭐냐면 이것은 람다 x가 되겠고, 이렇게 하니까 3x 플러스 4y 이크로 뭐냐면 람다 y가 되겠죠. 그러면요, 우린 다시 있잖아요, 이런 모양을 다시 고쳐가지고 이걸 이렇게 넘겨봅시다. 동그랗게 넘겨. 넘기면은 항상 이쪽이 뭐죠? 오른쪽이 제로가 되는 재차 연립미방이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모양을 다시 한번 전개하면은, 전개하니까 이것은 뭐냐? 1 마이너스 람다 그리고 2. 그 다음에는 이것은 3에다가 4 마이너스 람다에다가 여기다가 XY 이코르 뭐냐면 이게 바로 제로 제로의 모양이 되지 이겁니다. 물론 이것을요, 이쪽으로 넘긴 책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넘긴 책도 있고 이쪽으로 넘긴 책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한 가지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저거 넘겨가지고 이 모양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랬을 때이 모양이 뭐냐면 앞으로요 이 과정을 생략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곧바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곧바로 넘어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죠. 이 모양에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X 자리만요 이게 마이너스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대각원소만 뭐죠?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람다. 그래서 대각원소만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람다 하면서 요걸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쪽을 제로의 모양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이것이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요. 연립방정식으로 봤을 때 연립방정식의 근의 종류가 여러분이 랭크하고 연립방정식 한번 다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면요, 오직 한 쌍, 아니면 무수히 많은 근, 아니면 근이 아예 없는 경우 이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것의 의미가 있으려면 연립방정식에서 xy의 값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고유 벡터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xy가 없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근이 없을 조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근을 갖고 있는데요, 근을 갖고 있는데 오직 한 쌍이냐 무수히 많으냐 이거죠. 그러면요, 오직 한쌍 같은 경우는 여기가 보세요, 0, 0을 집어넣으면 어때요? 여기다가 0, 0을 집어넣고 0, 0을 집어넣으면 항상 성립하죠. 이 행렬에 관계없이 0, 0, 0, 0의 모양이 되면 항상 성립하잖아요. 그러면 행렬이 있잖아, A가 아니라 다른 행렬을 주어져도 무조건 0, 0밖에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오직 한 쌍의 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직 한쌍 뭐죠? 0, 0, 0, 0은 당연하면서 0, 0, 0, 0 말고 다른 근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야만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0, 0 말고 또 다른 근이 뭐죠? 오직 한 쌍의 근을 말고 다른 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무수히 많은 근을 갖죠. 그래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근을 가질 조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고유 벡터를 나중에 구해보면요, 무수히 많은 해를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근을 가질 조건을 볼까요? 그래서 랭크의 조건을 보시면요, 미수계수가 몇 개입니까? 이게 두 개죠. 두 개입니다. 그러면 미수계수가 두 개니까요, 요 앞에 있는 랭크는? 그렇죠. 미수계수 두 개면은 요 앞에 랭크는 2보다 작아야죠. 2보다 작아야 되고, 00을 추가해봤자 랭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한번요, 00을 추가하면은 랭크를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의 랭크나 이걸 집어넣을 랭크를 갖기 때문에 분명히 근을 가져요. 근을 가는데 미지수 개수보다 작아야 되니까 요거의 행렬식이 얼마가 되는 거죠? 제로가 되는 것이 바로
무수히 많은 걸 가질 거냐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제로가 될 때가 뭐, 이것이 제로가 될 때 결국은 AD만의 BC가 제로가 될 때 뭐죠? 그게 바로 고유치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제로가 되는 남다가 뭡니까? 고유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치를 찾아서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XY 값을 구하는 게 바로 고유 벡터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고유치 고유 벡터를 구하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에서 고유치만 구하라. 이걸 하고 나서 고유 벡터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요거의 모양에서 행렬식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로 넘어서 이런 쪽으로 보시면요, 요걸 이렇게 넘기는 거죠. 넘겨서 행렬의 모양을 취하다 보니까 결국은요, a 마이너스, 이렇게 또 읽어봅시다. 이렇게 보면은, a, v 마이너스, 람다, 행렬의 모양이 돼야 되니까, 단위 행렬 v 이퀄 제로라고는 차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요거의 모양에서 여기서 있잖아, v를 묶어요. 묶고 나니까, a 마이너스, 람다의 요거의 v 이퀄 제로의 모양 이렇게 되겠죠. 이건 0행렬의 모양. 0행렬의 모양입니다. 0벡터의 모양이죠.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됐을 때요, 우리가 이것을 편의상 스타라고 하자, 그죠? 그럼 스타라고 그러면요, 이것의 모양이 보세요. 이것의 모양이요, 요 모양이 바로 요거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모양이 바로 요거에 해당돼요. 그럼 요 모양이 뭐냐? 이것은 뭐예요? 행렬이 있는데요. 행렬이 있는데, 행렬이 딱 있어요. 근데 단위 행렬에 람다를 곱한다는 얘기는 단위 행렬이 뭐죠? 대각연수는 전부 1이고 나머지 0이니까 람다를 곱하면 뭐예요? 대각연수가 쭈르륵 람다가 있죠. 그래서 행렬 A에서 빼니까 결국 뭡니까? 행렬이에 뭐죠? 대각원수만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람다 붙어있을 거 아니야. 그 모양이 바로 뭡니까? 요 모양이라 이런 얘기죠. 요 모양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모양, 이렇게 모양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요거 행렬식이 뭐가 되는 거죠? 제로가 되니까. 결국 우리는요, 고유치를 구하는 원리가 바로 요거죠. 요거의 행렬식이 뭐가 되는 거? 제로가 되는 거. 결국은요, 고로 a 마이너스 람다 i의 값이 뭐가 되는 거? 이퀄로 제로가 되는 거. 제로가 되는 람다를 찾습니다. 이럴 때요,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 이거를 뭐라 부르냐? 이것을 앞으로 고유다항식이라 불러요. 고유다항식. 고유다항식, 동항식, 그리고 이코르 제로까지는 방정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다. 그러면 이것은 다항식이고 이코르 제로는 뭡니까?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단요, 이 고유다항식은요, 주의할 게 뭐냐면요. 고유다항식은 주의할 게요. 주의할 게 최고차항이 반드시 1입니다. 최고차항이, 항이 반드시 1일 때요. 반드시 1일 때 이것을 우리는 고유다항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보시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개를 했더니만요,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 람다의 3승, 마이너스 람다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플러스 5가 됐다 이거야. 그럼 이거 고유다항식이냐? 아니에요. 이것은 물론요, 마이너스 1 아니면 플러스 1이 나오는데 마이너스는 아니고 고유다항식으로 만들으라고 하면 마이너스 전체로 나누는 거야. 마이너스 전체로 나눠가지고 이코르 제로라 생각했을 때, 제로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 나눠서 플러스 뭡니까? 최종적으로 뭡니까? 마이너스죠. 요게 뭐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유다항식의 모양은 뭡니까? 이런 모양이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으면 전체로 나눠가지고 요 모양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가 됐으면 그대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유다항식은 최고차항이 1일 때입니다. 반드시 1일 때 겁니다. 그러면요, 요거 이코르 제로를 만족하는, 이거를 만족하는 람다를 구하여 여기다가 스타식에 람다를, 그러니까 람다를 구하면 고유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고유치가요, 고유치가 이게 만약에 n by n이잖아. n by n이면 고유치가 반드시 n개냐? 그렇진 않아요. n개 이하입니다. n개가 될 수도 있고 n개 n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뭡니까? 하나만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람다를 구하여 스타식에 대입한 후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요걸 찾아내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V를 찾는다. V를 구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고유치 고유 벡터를 구하는 원리입니다. 자, 근데 구하는 원리인데요, 이거를 노골적으로 고유치 고유 벡터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다른 말로 바꿔서 나오는데, 그 다양한 있잖아요, 시험의 출제 형태를 여러분 익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고유치 구하는 형태를 있잖아, 먼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고유치 구하는 형태를 먼저 2x2 내지는 3x3를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유 벡터 구하는 거 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에 대한 성질들 있잖아, 이거의 성질들을 살펴보면서 다른 말로 바꿔지는요, 그런 거를 이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문제를 고유치, 순수하게 고유치만 구하라. 이렇게 형태로 갑시다. 순수하게요, 고유치만 구하라는 형태가 사실은 가장 많이 나오죠. 보시면은요, A는 4, 마이너스 1, 2, 1. 자, 요거에 고유치를 구하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원래는요, 이렇게 하는 거죠. 4, 마이너스 1, 만약에 주관식이다 그러면 1 해서 이렇게 정의를 쓰죠. 그래서 람다에다가 뭡니까? XY를 이렇게 써요. 써고 나서 이제 정리해서요, 이렇게 넘겨서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람다 되니까 4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1 2 1 마이너스 람다 여기다가 xy 코로 여기 뭡니까? 제로 제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수 개수가 두 개니까 요거 행렬식이 얼마가 되는 거? 제로가 돼야만이 무수히 많은 해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이것을 요거 이렇게 쓴 다음에 하기는 좀 곤란하잖아요. 물론 요 고유 벡터 구할 때는요, 여기 이렇게 쓰고 나서 여기다 할 겁니다만, 대입해서 할 겁니다만, 일단은 이것은 고유치만 구하라 그러면은요, 이것은 이렇게 하지 말고요. 여기다가 결국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람다 4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1 마이너스 람다 이퀄 얼마가 되는 거? 제로가 되는 거.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래서 AD 마이너스 BC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죠? 람다의 제곱 AD 마이너스 BC에서 이것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5 람다 이렇게 되겠네요.
5랍니다. 요렇게 요렇게 하니까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플러스 4에다가 요렇게 요렇게 하니까 플러스 얼마? 6 이코르 제로가 되겠죠. 결국 이것은 뭐예요? 이것을 보시면은 결국 이것은 2하고 얼마? 3 마이너스 마이너스. 결국 람다의 값은 얼마죠? 람다의 값은 2하고 3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고유치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볼게요. 고유치 합이 얼마냐 물어보면 사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유치 합은요, 요거를 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치 합은 요거하고 이게 뭐예요? 이거 합과 같아지죠. 그래서 대각이 원소하고 대각이 원소 합, 즉 트레이스죠. 트레이스 합, 트레이스하고 결국 대각이 원소하고 요거의 고유치 합은 항상 같아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나중에 정리 다 해드리겠습니다.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보시면은요, 또 이제는 행렬이 A가 또 있어요. 행렬 A가 있는데, 자, 1, 1, 5, 마이너스 3이 있어요. 자, 요거에 고유치를 구하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이게 사이전다 이렇게 나오면은 곧바로 가겠습니다. 자, 1, 마이너스 랍니다. 1, 5,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랍니다. 요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의 행렬식이 얼마가 되는 거? 행렬식이 얼마?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D-B시니까, 결국 이것은 람다의 제곱. 람다의 제곱. 그럼 요렇게 하니까, 요렇게 하니까 얼마? 이것은, 요렇게 하니까, 3 람다. 요렇게 하니까 이것이니까, 플러스 2 람다 이렇게 갔네요. 이렇게 되고. 그럼 이렇게 AD 마이너스 B시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결국 이퀄 얼마가 되는 거? 제로죠. 그럼 이것은 2, 4, 8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결국 이것은 람다의 값은? 람다의 값은 2하고 얼마? 마이너스 4가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 합치면 뭐죠? 이렇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유치예요. 고유치 합을 구하라면 뭡니까? 요거의 합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똑같아요. 고유치를 구하라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입니다. 이거 행렬식이 얼마인가? 행렬식이. 행렬식이 얼마죠? 행렬식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행렬식은? 물론 이거 증명도 있는데 행렬식은 얼마? AD-B시니까 얼마예요 이것이? AD-B시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8이죠. 그럼 이것은 이것이 행렬식하고 요거의 고유치의 곱하고는 어떻게 해도 같아지겠죠. 고유치의 곱하고 행렬식 값이 뭡니까? 같아지는 모양.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두. 자, 그 다음에 행렬 또 있잖아. 행렬 이제 B가, B라고 해볼까요? B라고 하면은 이것은 1, 뭐 2, 자, 2, 2, 그 다음 1, 3 겁니다. 요거의 고유치를 구하라. 이렇게 중앙대학적 문제로 볼까요? 이렇게 구하면은. 자, 이걸 이제 구하라 이렇게 되면은 요걸 보시면 이거 고유치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2 마이너스 랍니다. 3 마이너스 람다, 2, 1 마이너스 람다, 행렬식이 얼마가 되는 거죠? 제로가 되죠. 이렇게. 그럼 이것은 뭐예요? AD 마이너스 B시니까. 똑같아요. 그냥 고유치 구하는 건 AD 마이너스 B시니까 이것은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5 람다.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아, 이거, 이거 마이너스 2, 이거, 이거죠? 이거, 이겁니다. 이렇게. AD 마이너스 B시니까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5 람다. 그러니까 5 람다 이렇게 하니까 6에다가 이거니까 마이너스 2, 3은 6에다가 마이너스, 2, 3은 6. 마이너스 2니까 이것은 얼마가요? 플러스 얼마예요? 3가요? 4 이퀄 얼마? 제로가 되겠죠? 그럼 결국은 이것은 얼마예요? 결국은 이것은 1하고 4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결국은 이건 람다의 값은 얼마예요? 람다의 값은 1하고 얼마? 4가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유치 합은 얼마냐? 고유치 합을 물어보면은 이것은 요거. 고유치 합은 거는 이것이 말고 이거 합친 것이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고유치의 곱은 얼마냐? 이거 행렬식이 얼마죠? AD-BC. 이것은 뭡니까? 4. 고유치의 곱이 얼마죠? 4.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x2예요. 고유치 구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 참 많이 나옵니다. 자,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필요로 하고요. 자, 하나 더 볼까요? 하나 더 보시면은 행렬 A가 있는데, 행렬 A가 있는데 다시 뭐 3, 1, 1, 3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요, 대칭 행렬이에요. 대각의 원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여기 뭐 5 이렇게 상관없어요. 이것처럼요, 대각의 원소 중심으로 이렇게 같은요, 중심으로 같은 이 대칭 행렬은요, 항상 고유치가 실수가 나와요. 뭐 증명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이거 볼까요? 자, 이거의 고유치. 고유치를 보면은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람다. 3 마이너스 람다, 1. 1, 3 마이너스 람다, 행렬식이 얼마가 되는 거죠? 제로가 되죠. 그래서 AD 마이너스 BC, 람다의 제곱, 람다의 제곱, 람다의 제곱,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6 람다,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9 마이너스 이것이니까 플러스 얼마? 8인가요? 이퀄 얼마? 제로. 그럼 이것은 2하고 4의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결국은 람다의 값은 얼마죠? 2하고 4가 될 게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죠. 고유치 합은 얼마? 6. 고유치 합은 얼마? 6. 행렬식의 값이 얼마죠? AD-BC 8. 얼마죠? 8.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얻을 수 있죠. 2x2에 대한 고유치 구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 참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식에서 2x2에서 고유치를 구하면 될 겁니다. 고유 벡터는 이따가 보기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런 거 있어요. 이제 2x2에서요. 2x2에서. 자. 모든 원소가 실수인 행렬 A, A 크루, A 완완, 뭐 A, 뭐 B, C, D. 이거는 람다, A, X, B 크루, 람다, X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는 X는 0이 아닌 벡터, X는 0이 아닌
벡터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 V 대신에 지금 X로 쓴 거거든요. 벡터를, 벡터. 이거를 만족한다 할 때, 이거를 만족한다고 할 때, 고유값, 람다가 실수가, 되는 조건을 구하라. 이제 너무 쉬운 문제죠.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면요, 조건을 구하라 이렇게 됐으니까요. A가 이거니까 결국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A 람다, AX 이퀄 람다 X라는 얘기는 이게 람다가 뭐예요? 이게 고유치거든요. 고유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유치가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라 이런 얘기. 결국은 이것은 이겁니다. 고유치를 이제 구하면 되니까, 고유치니까 A 마이너스 람다, 여기는 B, C, D 마이너스 람다 이퀄 이것이 제로가 되는 건데요. 이것이 뭐죠? 람다가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죠. 일단은 구해봅시다. A D 마이너스 B C니까 이것은 람다의 제곱.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a 플러스 d 람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ad 플러스 ad 마이너스 뭡니까? bc가 되겠죠. bc 이코로 이것이 제로가 되죠. 그러면요. 여기서 람다의 값이 뭡니까? 실수가 돼야 되거든요.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실수가 되는 조건이 뭡니까? 실수가 되는 조건은? 그렇죠. 2차 방정식에서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코로 제로에서 이것이 실수가 되는 조건은 근의 공식에 따르면 2분의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이것이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실수가 되는 거거든요. a, b, c가 실수라는 가정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음수가 되면 뭐죠? 허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수가 돼야 되니까 이것이 뭡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게 뭡니까? 이것을 판별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요것이니까 이것은 뭡니까? a 플러스 d 요거의 제곱. 원래는 요거의 제곱인데요. 마이너스 어치면 없어져요. 마이너스 4 a c 4 a 뭡니까? 요거에서 결국은 이것은 a d 마이너스 b c가 요것이 뭐죠?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이게 바로 이것이 바로 조건이 되는 거죠. 너무나 쉬운 이런 문제죠. 이렇게 한양대학교 쪽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수를 갖기 위한 조건 이렇게 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는 3x3에 대한요. 3x3에 대한 이제 고유치를 지금부터 이제 몇 문제 잠깐 이제 구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구해 보는데요. 자, 일단은 자, 요 문제 봅시다. 자, 이 문제 행렬 일단 행렬 A가 1 마이너스 1 4. 그다음에는 0 2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7. 자, 이거의 고유치를 구하라. 이것도 원래는요. 고유치를 구하라면 여기 x, y, z까지 이렇게 정의 쓰는 건데 고유치만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습니다. 자, 그러면 이 행렬은요. 좀 특이한 행렬인데 일단은 봅시다. 이것은 보시면은 1 마이너스 1 4 0 2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7. 요것이 행렬식이 제로가 되는 건데 뭐죠?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람다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요, 이거를 보시면 이것을 삼각행렬이라고 그래요. 대각의 원소 중심으로 한쪽이 0으로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삼각행렬이라고 그럽니다. 삼각김밥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이쪽이나 내지는 이쪽이 0으로 된 거. 둘 다 이거 상관없습니다. 둘 다 0으로 된 것은 대각행렬이라고 이따가 대각화해서 봅니다만, 이것이 이코로가 제로가 되려면 보세요. 이거는요, 고유치가 금방 보여요. 왜 금방 보이냐면요. 이걸 라플라스 전개할 때 이거에 대해서 보세요. 이거 곱하기 뭐죠? 여인수 아닙니까? 그럼 이거 곱하기 여인수니까 뭐죠? 1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행과 열을 뺀 나머지 요거죠. 그런데 또 AD 마이너스 BC 이게 제로거든요. 제로니까 이렇게 줄어만고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를 곱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뭡니까? 2 마이너스 람다 뭐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람다 이퀄 얼마죠? 제로가 될 수밖에 없죠. 결국은 뭡니까? 람다의 값은 얼마죠? 그래서 1, 2 마이너스 7 이게 바로 뭡니까? 고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이거 고유치가 되다 보니까요. 결국 삼각행렬의 고유치는 대각원소가 답이에요. 한쪽 대각원소 중 한쪽이 0으로 되어 있는 건데 둘 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모양에서 대각원소가 바로 뭡니까? 고유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고유치가 됩니다. 이게 고유치에서 절대치가 가장 큰 게 있잖아요. 이게 좀 의미가 있는 어떤 그런 거죠. 공학적으로. 물론 수학적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만 공학적으로 뭐 가장 의미가 있다 해가지고 뭐 스펙트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고유치는 이렇게 해서 삼각행렬의 모양의 고유치는 대각원소가 답이다. 이것도 보실래요? 이것도 보시면 고유치 합이 뭐예요? 고유치 합이 요거니까 요거가 쭈룩 했잖아요. 이렇게 쭈룩 갚지 않습니까? 이렇게 갔죠? 쭉 갔죠.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이렇게 쭉 갔고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그 다음에 행렬식 값이 얼마냐? 행렬식 값은 요거 곱하기 여인수니까 이거 쭈룩 곱한 거와 똑같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x3의 모양이고 이렇게 맨날 A만 하니까 그러니까요. 좀 B로 잠깐 바꿔봅시다. 이제 B라고 이렇게 넣었어요. B라고 넣어서 지금부터 이제 이걸 보면은 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1, 1. 또 한양대학교 문제로 갈게요. 자, 1, 5, 뭡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는 0, 1, 마이너스 3. 자, 이거에 고유치를 구하라, 이겁니다. 고유치, 이렇게. 고유치 구하라. 자, 고유치 구하라면 마찬가지로 이것은 행렬식이 제로가 되는 건데, 뭐가 제로가 되느냐?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람다. 5,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람다. 자, 1, 여기 1, 1, 0. 그 다음에는 1, 마이너스 1.
이크로 뭐죠? 제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고위치고의 벡터는요, 벡터에서 외적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단원인데, 나와서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은 이크로 제가 되는 걸 구하려고 보니까요, 사로전기는 좀 그래요. 사로전기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이게? 여기 뭡니까? 이게서 3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보면 3차 있잖아요. 고차식의 방정식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라프라는 게 합시다. 저는요, 이거를 선택해서요, 요거를 제로 만들겠습니다. 제로 만들 테니까요. 이것은 이제 곧바로 갈게요. 제로 갈 테니까. 자,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서 더하면 이게 제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요, 이것을 라플라전기를 하기 위해서요, 요 자리 제로 만들려고 행렬식. 그러니까 이것은 뭐죠? 이것이 뭐냐면요, 마이너스 3 플러스 람다니까, 3 플러스 람다를 곱해서 더하자고요. 그러니까 이것, 여기가 얼마입니까? 여기가 뭐죠? 제로가 되겠죠? 3 플러스 람다를 곱해서 더하니까, 요걸 여기다 곱해서 봅시다. 곱하니까요, 5 마이너스 람다, 3 플러스 람다, 그리고 요거를 여기다 곱해서 여기다 더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 그 다음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플러스 2람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3, 5, 15인데 빼기 1이니까 뭐죠? 플러스 14가 되나요?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여기의 모양이 정리하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 플러스 2람다, 플러스 1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는 요거를 여기다 곱해서 더할 거니까. 더하니까 뭐예요? 이것은 여기다 곱해서 더하니까 이것은 뭐죠? 람다 뭐 4 플러스 뭡니까? 람다의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돼서 이제는 여기에다 지금부터 라플라전기 하는 거죠. 이건데 요거 곱하기 여인수인데 요 자리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니까. 이제 이코로 제로니까 사실 마이너스 필요 없습니다만. 그럼 이것은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행과 열을 뺀 나머지. 그럼 이것은 마이너스 4 플러스 람다 4 플러스 4 플러스 람다. 그 다음에는 1,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 플러스 2람다, 플러스 14. 이 코로 얼마죠? 제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AD만의 BC 하지 말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뭐가 되나요? 이것이, 4 플러스 람다가 뭐죠? 공통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4 플러스 람다,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붙이고, 이제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 플러스 2람다, 플러스 14가 되겠죠. 그럼 이것은 마이너스, 4 플러스 람다, 4 플러스 람다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서 이것은 정리하니까 AD-BC거든요. 정리하니까 이것은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2람다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14에다가 요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15가 되나요? 마이너스 15 이퀄 얼마? 제로가 되죠. 그럼 이것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 이것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플러스 람다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람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가 되나? 이게 3, 5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죠. 3, 5, 15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이것은 람다 플러스 3 이렇게 그 다음에는 람다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결국 이거 람다의 값은 얼마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그 다음에는 5. 이것이 바로 고유치가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고유치야. 이거 우연치 않게 이거 똑같이 나왔네요. 이렇게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고유치 합이 얼마냐 물어보면은 이거 합친 것이 결국은 이거 대각원수의 합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행렬식을 한번 구해볼까요? 이거 행렬식. 행렬식을 구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행렬식 구해보면은. 여기다 4를, 이거 행렬식에서니까요. 3을 곱해서 더하니까 얼마죠? 이것은 제로가 되고, 3을 곱해서 더하니까 3, 5, 15에다가 얼마죠? 14가 되고, 3을 곱해서 더하니까 여기 와요? 4가 되죠. 행과 열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이것은 뭐예요? 마이너스 붙이면서 AD-BC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56,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니까요. 마이너스 4. 이게 얼마 이게? 결국 뭡니까? 6, 마이너스 60에다가 6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요거의 아까의 행렬식의 값하고 요거의 뭐예요? 고유치의 곱하고 어떻게 해요? 고유치의 곱하고 같아지죠. 이것은 플러스니까 60이 되죠. 그래서 고유치 합은 대각이원수 합이고. 그렇죠? 대각이원수 합이고. 그 다음에는 이 고유치의 곱은 행렬식과 같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 정리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다시. 3x3의 문제를 제가 또 가보도록 하는데요. 들어봤는데, 자, 행렬 A가 2, 0, 0 이렇게 했어요. 2, 0,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1, 0, 1. 이거는 이거의 서로 다른 두 개의 고유치, 람다 1, 람다 2. 에서 맥심, max, 맥시멈, 람다 1, 마이너스 람다 2는 얼마냐 이렇게 되어있죠. 이 맥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맥스라는 것은 최대값이라는 얘기죠. 최대값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맥심 이것은 반대 말로 뭡니까? MIM, 미니멈. 이게 작은 거 이렇게 했죠. 이것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프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프. 최대값, 수프. 반대로는 뭡니까? 인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분에서 이제 얘기했었는데요. 맥시멈, 뭐 수프. 그다음에는 최소값, 미니멈. 내지는 뭡니까? 인프. 뭐 인피니
인빵뚱하는 것처럼 작다 뭐 이런 거죠. 뭐 작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인, 이겁니다. 인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걸 보면 이제 고유치를 이제 구하는데요. 고유치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 고유치를 구하라면 이것은요. 2, 0, 0,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에서요. 마이너스를 합니다. 마이너스를 합니다. 마이너스를 합니다. 이퀄 얼마가 되는 거죠? 제로가 되는 거죠. 이것은 땡큐스럽게도요. 이것을 앞으로 전개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뭐죠? 여인수. 그러니까 행과일을 뺀 나머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뭡니까? 2 마이너스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행과일 뺐는데 이것도 보니까 뭐 이것도 제로죠. 그러니까 AD 마이너스 B시니까 이것은 뭐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1 마이너스를 합니다. 이렇게 되죠. 이퀄 얼마? 제로가 되니까. 결국 람다는 2하고,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얼마죠? 1하고 이것은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는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고유 뭐가 되는 거예요? 고유치가 되는데, 고유치하고는 뭐 대각원수의 합과 같고, 행렬식의 값, 요거 행렬식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 맞죠? 그러니까 요거 행렬식 값이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가 똑같아지잖아.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이제는 요거 있으니까요, 두 개 서로 다른 겁니다. 아니,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거니까 요거하고 이런 것이면 가장 큰 거니까 이것은 뭡니까? 2,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의 행렬식이 뭡니까? 아니, 행렬식이 아니라 절대치 값이 뭐죠? 절대치 값이 가장 큰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절대치가 되는 거예요. 3으로 갔죠. 그래서 결국 최종 값, 가장 큰 값이 뭡니까? 3이다. 서로 다른 값입니다. 아니, 서로 다른 거예요. 만약에 서로 같은 걸 하면 안 돼요. 서로 같은 것이 아니라요. 서로 같은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것은 다른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3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이 고유치를 이렇게 구하다 보면요. 약간 복잡해 보이는 것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뭐, 단순한 게 있어요. 자, 이런 게 보면은 행렬 A가요. 행렬 A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이따가 다시 한번 이제 쓰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쓰도록 할 테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1. 자, 1, 마이너스 1, 4. 이렇게 했어요. 요것에 고유치를 구하는데, 물론 이 문제는요. 사실은 고유치로 나온 게 아니, 고유치로 아니라요. 고유벡터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근데 고유치를 구해야만이 고유벡터의 모양을 찾아지니까. 이것이요. 보면 0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근데 이것은 하다 보면 행렬식 값을 계산하다 보면요. 빨리빨리 나오는 형태입니다. 자, 이것은 요거의 고유치를 구하라. 자, 이거의 고유치를 구하라면요. 고유치를 구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요. 자, 4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람다입니다. 행렬식이 제로가 되는 거죠. 저 행렬식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요. 어떤 모양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숫자를 가지고 있을 때는요. 행렬식을 전부 0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0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공통인수가 반드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보시면요. 요걸 딱 잡고 나서 이거 0을 만들고 0을 만드는데 요거 0을 만들면 좀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만 0을 만들어봐요. 요걸 0을 만들어보면 뭔가 여기서 이제 공통인수가 항상 생기는요. 그런 모양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자, 이거 봅시다. 그냥 더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4 마이너스 람다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그냥 더하니까 얼마죠? 제로. 그냥 더하니까 3. 그냥 더하니까 뭐예요? 그냥 더하니까, 이거 4 마이너스 람다가 있었잖아, 원래. 4 마이너스 람다니까 이것은, 3 마이너스 람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냥 더하니까 뭐죠? 더하니까 3 마이너스 람다가 되나요?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여기다가 1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거 0을 만들어 좋아요. 0을 만들었는데 0을 만들려면 좀 복잡해질 수가 있거든요. 여기다 곱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공통인수가 생겼잖아요. 생겼으니까 그냥 곧바로 뭐죠? 3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나가자 이겁니다. 자, 이제 곧바로 갈게요. 곧바로 가니까 여기다가요. 3 마이너스 람다의 모양을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1에다가 여기는 뭐죠? 3 마이너스 람다가 나가죠. 하나의 행 또는 열의 공통인수는 밖으로 나가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다시 뭐예요? 반드시 이렇게 나옵니다. 나온 상태에서 이는 뭡니까? 이제는 여기다가 얼마?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하도록 할게요. 이 자리 제로만 되겠습니다. 이것을 라플라 전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 더하니까,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얼마죠? 제로가 되겠고, 마이너스를 곱해서 더하니까 얼마죠? 2가 되겠고,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하니까, 마이너스를 더하니까 여기는 얼마죠? 5 마이너스 람다가 되겠죠. 이것을 하니까 AD 마이너스 BC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AD 마이너스 B시니까 결국은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자, 3 마이너스 람다. 그 다음에는 AD 마이너스 B시니까 이것은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9 람다인가요? 이렇게 하니까 9 람다 플러스 45 20 마이너스 이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18 이거 되나?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이퀄 얼마죠? 제로가 되는 걸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3 마이너스 람다에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3하고 6 마이너스 마이너스 6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3 마이너스 람다이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여거의 제곱에다가 람다 마이너스 6 이퀄 얼마죠? 제로가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결국 람다는 뭐예요? 람다의 값은 이것은 3하고 얼마입니까? 6입니다. 3x3 행렬지만 고유치 값이 반드시 3개는 아닙니다. 3개 이하의 모양이에요. 중복되는 모양이죠. 중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뭐 이것이 뭐 중복도라고 해가지고 무슨 중복도라 해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알 필요 없고 계산만 여러분이 잘하면 되겠죠. 그래서 3하고 6이란 값을 가졌다. 그러니까 요거의 고유치의 값은 3하고 6이다. 이것은요.
제가 이따가 고유치는 다시 계산하지 않고요. 고유 벡터 구하는 문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여기다가요. 3하고 6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의 고유치는 3하고 6이라는 값을 갖게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고유 벡터는 아직 없어요. 이렇게 해서 고유치의 값. 2x2 내지는 3x3에 대한 고유치를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행렬식의 값만요. 제대로 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요. 얘는 고유 벡터로 가보도록 할게요. 고유 벡터로. 이제 고유 벡터로 가보는데요. 고유 벡터로 가는데. 자, 그러면, 자, 요거에 대한 것을 지금부터 보는데요. 자, 뭡니까? 행렬 A가 있는데, 행렬 A가 있는데. 자, 6, 마이너스 5, 그 다음에는 3, 마이너스 2. 자, 이거에 고유치, 그리고 고유 벡터를 구하라. 고유 벡터를 구하라.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럼 이것은요. 일단은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쓰니까 6,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5,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람다. 여기다가 고유 벡터를 구할 거니까 x, y 이퀄 얼마죠? 이퀄 0, 0의 모양.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거 고유치를 먼저 구해야 되니까 요거 행렬식이 제로가 되는 거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편의상 이것을 스타식이라 이뤄봅시다. 그럼 결국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6, 마이너스 람다,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람다, 플러스 15 이퀄 0니까 람다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인가요? 요렇게 요렇게 하니까 플러스 2 람다. 플러스 2 람다 요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6 람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람다 이렇게 되면서 요렇게 요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얼마? 3 이코로 제로네요. 그럼 결국은 이것은 람다의 값은 얼마예요? 람다의 값은 1하고 3이 되죠. 그럼 이거하고 이것을 고유치를 이제 갖는 거야. 그러면 이 고유치에 따른 각각의 뭡니까? 고유 벡터의 모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먼저 첫 번째 람다 이코로 얼마? 1일 때 우리는 xy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람다 이코로 1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땐 반드시 x하고 y는요. 무수히 많은 해를 가져요. 그중에서 우리는 우리가 얘기했던요. 표준 기저의 모양만 찾아내면 됩니다. 표준 기저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람다 이코로 1일 때요. 람다 이코로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이것은 5 마이너스 5 그다음에는 3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다가 xy 이코로 여기가 얼마죠? 0 0 되는 거죠. 그러니까 람다 이코로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고유 벡터가 나올 거니까 행렬 하니까 이게요. 뭐냐면요. 요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뭐예요? 결국은 뭐죠? 이거하고 이건 같은 시간입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뭐예요? 결국은 y 이코로 뭐죠? 이거 써볼까요? 그러면 5x 마이너스 5y 이코로 0고 3x 마이너스 3y 이코로 0인데 결국 뭡니까? 같은 시간이에요. 결국은 이것은 뭐예요? 결국은 이것은 y는 뭐죠? x라는 식이 나왔죠. 그러면 결국은요. 고유 벡터 v는 원래는 이거예요. 모든 실수의 값이라 생각하면요. x가 1일 때 y 값도 1, 2일 때 2, 3일 때 3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실수일 때 모든 실수 원래 이렇게 쓰는 게 원칙인데요. 이 중에서도 이거는요. 1차 종속적인 모양이거든요. 1일 때 1, 2일 때 이것은 전부 1차 종속이냐. 그 중에서 뭡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뭡니까? 기저, 표준 기저를 찾는 게 뭐래요? 공학적인 벡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1일 때 얼마죠? 1. 그래서 x가 1일 때 y값도 얼마? 이것이 바로 고유 벡터의 모양이다. 이렇게 선택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요. 저가요. 이 고유치 고유 벡터에서요.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가 있는데 우리 요새 상표 이름 중에요. 아이겐이란 말이 있어요. 그럼 아이겐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사실 이거는 수학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힘든데 저는요 이것을 강의하다 보니까요 뭔가 하냐면 이 고유치가요 어떤 농축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농축 어떤 힘이 하나에 농축된 거.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연립방정식이 두 개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고유치를 딱 대입하고 나니까 연립방정식 하나에도 농축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 나타나 하나만. 그러니까 이건 이따가 보면요 세 개짜리도 있지만 결국 뭡니까 이렇게 쭉 몰아져 가지고 하나 내지는 두 개다가 농축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겐 이렇게 하면요. 저는요. 저 개인적으로는 농축 이렇게 변형하고 싶어요. 농축. 식이 하나의 농축이 됐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무수히 많은 애를 가진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두 번째. 람다 이코로 뭡니까? 3일 때. 람다 이코로 3일 때니까 3을 넣어보세요. 3 집어넣으면 여기 3 집어넣으면 얼마인가요? 3 집어넣으면 여기가 3 마이너스 5 여기가 3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xy 이코로 여기가 뭡니까? 0 0. 이것도 농축이 됐잖아요. 그럼 행렬이잖아요. 이렇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식이 아닙니까? 이렇게. 결국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3x 마이너스 5y 이코로 0죠. 결국은 이것은요. y는 뭐예요? y는 5분의 3x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고유 벡터 v는 어떻게 잡느냐?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계산을 편리하게 해서요. x 대신 1 잡은 다음에 5분의 3을 잡아도 돼요. 근데 이것은요, 이렇게 하면 분수가 나오면 좀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이렇게 쓰지 말고, 앞으로는 X에 대해서 요거 약분시킬 수 있는 숫자.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5를 잡아요. 5를 잡으면은 Y 값은 얼마죠? 3. 이런 식. 이거로 표준 기저의 모양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5일 때 여기가 뭡니까? 3이 되는. 요거를 약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있잖아. 숫자 모양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고유 벡터 모양. 그래서 고유 벡터는 요거하고 요것입니다. 이 고유 벡터를 가지고 이따가 대각화라니 그런 것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제 다시 가볼까요? 하나 더 이제 보시면은요. 하나 더 보시면. 자, 행렬 A가요. 행렬이, 또 C라고 합시다. 뭐 A만 하니까 너무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보시면은, 뭐 1, 마이너스 3, 뭐 2, 6. 이거의 고유치. 고유치, 고유 벡터를 구하라. 고유치, 고유 벡터를 구하라.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이걸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봅시다. 갑시다. 1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3, 2, 6 마이너스 람다. 여기다가, x, y, 쿠르, 여기다가 뭡니까? 제로, 제로다. 그럼 이것의 고유치는? 고유치는요, 고유치를 람다를 구해보니까, 이거 하시면은, 이거 뭐예요, 이것은?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7 람다, 7 람다에다가 6, 이것이니까. 없나요, 이게? 없는 건가요, 이게? 보니까 봅시다. 10인가요? 플러스, 얼마? 6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니까 플러스 12 이크로 0죠. 그럼 이것은 3하고 얼마? 4 마이너스니까. 그럼 람다는 얼마? 3하고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어요. 그럼 첫 번째, 람다 이크로 3일 때. 람다 이크로 3일 때. 여기 넣어보세요. 농축됩니다. 반드시. 농축돼요. 자, 람다 이크로 3을 여기다 넣어보십시오. 넣으니까 이것은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 다음 여기는 뭡니까? 2가 되겠고.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니까 여기는 얼마입니까? 3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이것은 x, y 이크로 0, 0가 될게 아니냐. 이렇게. 그러면 결국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행렬, 행렬이니까 똑같은 식이죠. 그러면 결국은 2x 플러스 3y 이크로 0의 모양이니까 결국은 이것은 y는 뭐예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2 x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고유벡터 v는 x 대신에 얼마? 3.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도 됩니다. x 대신에 3 집어넣으면 y는 얼마죠? 마이너스 2 모양이 될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입니다. 두 번째, 람다 이크로 얼마? 4일 때. 자, 이것도 농축됩니다. 만약에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는데 농축된 모양, 만약에 시계 모양이 같은 모양이 2x2에서는 안 나오잖아요. 그럼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고유치를. 자, 람다 있고 4일 때, 4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 다음에는 이것은 2, 2가 되겠고, 그 다음 4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4 집어넣으면 2인가요? 2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얼마죠? x, y, 이크로 0, 0를 이렇게 곱한 모양이죠.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죠. 행렬, 행렬이니까 결국 y는 뭐죠? 마이너스 x가 될 거죠. 결국 이것은 고유벡터 v는 모양이 뭐예요? 1일 때 얼마?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고유벡터 v의 모양을 이렇게 얻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양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x3의 모양 가볼까요? 자, 3x3의 모양을 이제 가보면은요. 3x3의 모양을 가보면. 자, 요거 있어요. 자, 행렬 A가 아까 했던 건데요. 자, 1, 마이너스 1, 4. 그 다음에는 0, 2,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7. 자, 이거에 고유치. 고유치 가운데요. 고유벡터 이러겠습니다. 절대값이 가장 큰 것에 대응하는 고유벡터는 뭐냐? 고유벡터를 구하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요. 자, 3x3는요, 고유벡터를 다 구하라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유벡터를 구하라 그러면요, 고유치가, 이거 뭐예요? 삼각형이니까 고유치가 뭐라 그랬죠? 대각원소거든요. 그럼 대각원소가 1하고 2하고 이거잖아요. 그 요게 바로 절대값이 가장 큰거든요. 그러니까, 람다가 이겁니다. 그럼 이제는요, 1-람다, 마이너스 1, 4. 0, 2-람다,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7, 마이너스 람다. 여기다가 x, y, z, 이크로 뭡니까? 여기가 0, 0, 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는요, 여기서요, 람다가 가장 큰게 뭐냐면요, 1도 있고, 2도 있고, 이거 있는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람다가 얼마였죠? 마이너스 7일 때, 이것일 때, 여기다가 대입을 해요. 대입을 했을 때 모양을 볼까요? 보니까 이것은 뭡니까? 8.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 여기가 얼마? 4. 0, 7 집어넣으면 이것이 9가 되나요? 9가 되고, 마이너스 1. 그 다음엔 0, 0, 얼마요? 0, 0, 0. 그럼 여기다가 x, y, z, 이크로 여기가 0, 0, 0.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이렇게 구해보세요. 구해보니까 결국은요, 8x, y, 플러스 4z, 이크로 0. 그럼 이렇게 하니까, 모양이 뭐예요? 모양이 뭐니까 이것은 행렬이니까 9y, 마이너스 z, 이크로 0거든요. 결국 뭡니까? z는 뭐예요? z는 9y란 얘기죠. 9y고, 요걸 여기다 얻어볼까요? z를 여기다 넣어볼까요? 넣어보니까 결국은 8x, y, 36, 플러스 36, y 이크로 0잖아요. 그럼 이것은 8x 플러스 35 y 이크로 0예요. 그러면 결국은 y는 무슨 소리예요? y는 이것은 35분의 마이너스 35분의 8x란 얘기죠. 그럼 결국 고유벡터 v는 뭐냐면요, xyz거든요. 근데 xyz니까 x를 얼마? 마이너스 35. 그러니까 35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y 값은 얼마죠?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그럼 y가 마이너스 8이니까 z의 값은 뭡니까? 마이너스 얼마죠? 72. 이게 바로 고유벡터의 모양, 이게 표준 기저의 모양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입니다. 원래는 식이요, x를 모든 실수 t, 아니 35t 이렇게 놓는 건데 우리는 뭡니까? 공학적으로는 뭡니까?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표현하게 되겠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유벡터의 모양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고유벡터를 전부 구하라 그러긴 좀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고요. 자. 행렬 A가요. 행렬 A가 0, 0, 0. 이거. 그 다음에는 0, 1, 0. 그 다음에는 1, 0, 1. 자, 이거의 고유 벡터. 이렇게 됐어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이렇게 했을 때 고유치, 고유 벡터를 구하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요, 일단은 고유치는 뭐예요? 아, 이거 삼각견일의 고유치는 뭡니까? 람다는 얼마죠? 이것이니까 얼마죠? 0, 1, 1. 이렇게 됐어요. 0, 1, 1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요, 이제는 지금부터요, 여기다 이렇게 합니다. 자, 마이너스 람다 0, 0. 그 다음에는 0, 1 마이너스 람다 0. 1, 0, 1 마이너스 람다. 여기다가 x, y, z. 여기다가 뭡니까? 0, 0, 0 놓는 거죠. 그럼 먼저요, 이거요, 고유치가 0하고 1인데요. 0하고 뭡니까? 0하고 1이에요. 1이네. 중복되는 거죠. 그럼 먼저 람다가 얼마일 때? 0일 때를 먼저 구해봅시다. 람다가 0일 때. 람다가 0면 여기가 0이에요. 0이니까 뭡니까? 이것은 첫 번째로. 람다가 0일 때는 0이니까. 0, 0, 0. 그 다음에는 0, 1, 0. 1, 0, 1. 여기다가 x, y, z. 이코로 뭐죠? 0, 0, 0.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것은 행렬 0. 행렬 하니까 결국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y는 얼마죠? 0. 그러면 행렬 하니까 이것은 뭐예요? 0니까 이것은 이렇게 보니까 뭐 이것은 x 뭐야 x 플러스 z인가요? 행열하니까 x 플러스 z는 제로죠. 그럼 결국 뭡니까? z는 뭐죠?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고유 벡터 v는요. 고유 벡터 v는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일단은 요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저할 때 다뤘지만은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x y z가 있는데 이렇게 됐죠. y는 0이면서 z는 마이너스 x일 때 이거 표준 기저를 찾아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일단은요. x가 뭡니까? 1일 때 봅시다. x가 1일 때. x가 1일 때 y 값은 관계 없거든요. x랑 관계 없으니까 뭡니까? 0로 넣어요. 아, 근데 y는 무조건 0군요. 정해져 있는데요. y 값이 0니까 x의 값, z 값은 얼마죠? 마이너스.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이렇게. 하나네요. 이거는 하나.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요것이 없으면은 뭐 두 개의 모양이 되겠습니다만 자, 이것은 1. 그 다음에는 x가 1일 때 z 값은 마이너스 결정되고 y 값은 뭐죠? 무조건 0니까.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람다가 얼마? 1일 때. 람다가 1일 때는 이것은 이제 중복도가 되는 거죠. 중복도가 되다 보니까요. 이럴 때는 보통 보면요. 이 고유 벡터의 모양도 중복되는 있잖아요. 두 개의 모양 이렇게 보통 많이 나오는데 자, 계산해 봅시다. 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요. 1을 집어넣으니까 이것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0, 0. 이렇게요. 그럼 0, 0, 0. 그다음에는 1, 0, 0.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다가 뭐죠? x, y, z, 이코로 뭡니까? 0, 0, 0 이렇게 되죠. 그럼 결국은 이건 무슨 얘기예요? 행렬 0. 그러니까 행렬 0. 행렬 0니까 결국은 x는 얼마죠? 0. 이거밖에 없네요. 그럼 x는 0니까 고유 벡터 v는 뭐예요? 고유 벡터 v는요. x는 무조건 0야. x는 무조건 0입니다. 근데 뭐가 없나요? y하고 z가 없죠. y가 z가 없다는 얘기는요. 수학에서 존재할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모든 실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y하고 z는 모든 실수예요. 모든 실수인데 왜 그러냐면요. y하고 z가 모든 실수는 얻더라도 이것이 0 때문에 이게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y를 얼마? 1로 잡아요. 아, 1로 잡았을 때 z는 관계없죠. z는 관계없으니까 얼마죠? 0 이렇게 넣을 수 있죠. 그 다음에 x의 값은 얼마죠? 0. 그럼 y값은 뭡니까? 0 놨을 때 z 값은 얼마입니까? 1입니다. 표준기저 할 때 이렇게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는 무조건 0가 되는 거 결정됐고요. y값은 모두 실수거든요. 모두 실수니까 x가 얼마? 1, y가 1일 때 z값은 관계없으니까 0로 메꾸고 x는 0로 결정됐고 y가 0이면서 z의 값은 뭡니까? 1 이렇게 결정됐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착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쓰면 안 되냐 이 사람인데 이것은 아니에요. 이럴 때는 뭐죠? z는 y일 때가 바로 이겁니다. y가 1일 때 z가 1이니까 이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 뭡니까? 여기는 0가 되고 여기는 얼마? 1이 된다. 그래서 표준기저 모양. 여러분이 표준기저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잘 안 되면은 기저 파트로 가가지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고 뭐 그 안 보더라도요. 다시 한번 이렇게 없을 때 y하고 z는 모두 실수니까 x는 0, 0인데 y가 1일 때 z는 관계없으니까 0. 그 다음에는 z가 1일 때 y가 관계없으니까 얼마? 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에서 고유 벡터는 몇 개를 가져요? 세 개를 갖죠. 아까 하나, 둘, 세 개. 고유 벡터 뭡니까? 세 개의 모양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요. 이번 강의에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요거를 이제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있잖아요. 행렬 요게 있었어요. 우리가 행렬 있잖아요. 이게. 아, 행렬의 모양이 요게 있었죠. 자, 4. 4, 마이너스 1, 1.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 4.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는 1, 마이너스 1, 4. 요거에 고유 벡터. 벡터가 아닌 것은. 이렇게. 아닌 것은 이겁니다. 고유 벡터가 될 수 없는 것은. 고유 벡터가 아닌 것은 했는데요. 첫 번째, 1, 1, 0.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 0, 1입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그 다음에는 1, 3, 2. 네 번째, 그 다음에는 4, 3, 5. 다섯 번째로 이것은 2, 1, 마이너스. 이게 사지전당으로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유 벡터 같은 경우는요, 사지전당인 학교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주지 않은 이상은요, 사지전당 같은 경우는 전부를 낼 수는 없어요. 그냥 부분적으로 이렇게만 낼 수 있는데요. 자, 이거예요. 고유치는 아까 제가 쓰기 위해서 아까 써놨습니다. 그래서 3하고 6이 바로 고유
시예요. 근데 이거 3에서 중복도로 왔거든요. 이럴 때는요, 중복도가 높은 걸 해봐야만이 고위벡터의 모양이 좀 더 다양해 납니다. 그러니까 람다가 3인데요. 일단은 봅시다. 4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4예요. 여기다가 이겁니다. 여기다가, 제로, 제로, 제로거든요. 여기다가 3을 넣어봐요. 그러니까 람다 이코로 3일 때. 람다 이코로 3일 때를 넣어보세요. 넣으면은 모양이 뭐예요? 여기 집어넣으면 3. 여기는 3이 아니라 1이네요. 1. 마이너스 1, 1. 그 다음에 이것은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얼마죠? x, y, z를 곱해서 이코로 얼마? 0, 0, 제 모양 넣었잖아요. 사실은 이게 세 개처럼 보이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하고 이건 같은 식이거든요. 그리고 요거하고 이것도 같은 식이에요. 왜냐면요, 0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게 나오잖아요. 결국 뭐가 나와요? 결국 모양이 뭡니까? 결국은 이것은 뭐죠? 행렬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x, y, 플러스 뭡니까? z 이코로 제로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만약에 이거를요, 표준 기저의 모양을 찾으라고 하면 사실 표준 표준 고유 벡터를 찾으라고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했던 거. 1일 때. x가 1일 때, y는 관계없으니까 제로고, z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는 y가 1일 때, y가 1일 때, z의 값은 얼마죠? 1. 이렇게 되겠죠. 1 되면서 x의 값은 지난 것은 얼마? 제로. 이것은 뭡니까? 그래서 이것이 고유 벡터 차원은 몇 차원? 이렇게, 2차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그게 아니라요. 요걸 찾는 게 아니라 요 찾으라 그러면 이렇게 찾는 건데요. 이것은 요것을 만족하지 않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이걸 넣어보는 거야. 여기다 보세요. 1, 1, 0는 그러니까 1, 1, 0는 만족하지요. 그러니까 고유 벡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 0, 1.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 0, 1도 만족하지요. 그 다음에는 1, 3, 2 볼까요? 1, 3, 2. 그럼 이것은 1, 3, 2를 넣어보세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3이니까 만족하지요. 근데 4, 3, 5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4, 3, 5는 4, 3, 5는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답이 뭡니까? 요게 되는 거고요. 이거 보세요. 이것도 보시면. 그것도 보시면 뭡니까? 2,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뭡니까? 만족하지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답이 뭡니까? 4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요, 6을 넣었을 때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6을 넣었을 때 여러분이 하게 되잖아. 하면은요, 이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시간과, 여러분이 보면요, 요것이 만족하는데 요거는 이거 해당되지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이렇게 비관적으로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 이것이 나오지 않으니까 나머지가 뭡니까? 답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시험 볼 때는. 그래서 6을 집어넣으면은 고유 벡터의 모양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유치 고유 벡터 순수하게요. 고유치 고유 벡터 구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다음 강의에서는요, 우리가 고유치 고유 벡터를 써가지고요, 우리가 좀 빨리 계산할 수 있는 멱승이라든지, 뭐, 대각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음 강의에서 고유치 고유 벡터를 나머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